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좀 충격적인 결과여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팔액틴도 먹고 선생님들이 솔루션 주신 대로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지금 염증 수치, 웜액 수치, 20m 보행 속도도 많이 개선이 있으세요. 그동안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네. 참 제가 집에서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또 건강 보조식품도 열심히 섭취를 하고 하면서 네. 나름 노력을 했는데 나아졌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예. 앞으로도 네. 염증 관리를 잘 하시면은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절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모든 연기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내 손주들도 제가 좀 안고 싶고 업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건강 지표라고나 할까요? 와! 야! 아니 진짜 좋아졌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근데 마음은 그렇죠. 그렇죠. 네. 날아갈 것 같은. 맞아요. 네. 예.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 사례를 봤었는데요. 네. 아, 2주 만에 이런 결과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고요. 박수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내내 말씀 나눴던 네. 그 염증 관리 그리고 염증 수치 네. 그게 많이 줄었어요 선생님. 팔액틴이 이제 염증을 관리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염증 관리는요 이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중요한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14주간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팔액틴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이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팔액틴으로 염증 관리를 하고 싶은데 뭐 주의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하루 적정 권장량인 300mg을 지켜주시고요. 연골 건강을 지켜주는 NAG를 같이 섭취하시면 관절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